자, 오늘 차량은 버뉴 그랜저 IG LPI 차량이고요. 20년식이고 신차량입니다. 이제 출고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이제 한 1500km 주행한 차량인데, 이 고객님은 2년 전에 저희 제품 장착하시고 2년 동안 너무 잘 타시고, 라파 플러스 원하고 다른 제품들 그때 달았던 건 그대로 이전 장착하면서 유속증강기 탄하고 라파 플러스 대용량 업그레이드 해서 장착하려고 오셨습니다. 2년 동안 잘 타시고 신차 뽑아서 차 상태 다 체크하시고, 시내 주행, 고속 주행 복합 연기비가 한 7.5 초반대 뭐 정도, 복합 연비가 그 정도 나온다고 하시는데, 저희 것도 장착해서 연비도 많이 좋아진 거를 직접 확인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또 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잠시 후에 테스트 주행을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더뉴 그랜저 IG입니다. LPI 차량이고요. 2020년식이고 이제 주행거리 1500km 정도 뛴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 오늘 고객님 2년 전 2018년도 8월 달에 그때 중고 차량에 장착을 하시고 잘 타시다가 요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신차 구입하시면서 거기에 달려있던 제품, 저희 라파 플러스 원하고 제품들 이전 장착하시면서 추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탄 흡기에 D타입 하나, 대용차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탄 중통에 하나, 그리고 무동력 하나 또 중통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2병, 고스트 냉각수 2병 첨가했고요.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사장님이 처음에 장착할 때만 해도 소용량으로 장착을 했었던 건데, 그건 그대로 8개 이전 장착하면서 대용량,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2개 하고요. 그리고 라파 플러스 2 3개, 이렇게 이전 장착하시면서 또 추가 장착하셔가지고 지금 테스트 중에 나왔고요. 지금 잠깐 운전해봤는데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응. 어떤 게좀 느껴져요, 기어 변속할 때 살짝 뒤땡김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좀 없어요. 그런 게 없죠. 그리고 LPI 차량 특성상 어떻게 보면 초반 스타트하고 뭐 이럴 때 좀 이렇게 힘이 딸리는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원래. 근데 이제 그런 게싹 좋아질 거예요. 지금 좀 조금 느껴져요. 느껴지죠? 엑셀을 좀덜 밟아도 잘 나가고. 라파 플러스 원, 뭐, 그동안 뭐, 2년 넘게 잘또 타시다가 또 이렇게 이전 장착할 수 있고, 저희 제품 괜찮잖아요. 좋아서 지금 또 다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데, 모업체에서 자꾸 막 그거 달면, 라파 플러스 원을 달면은 뭐, 카본 찌꺼기가 생긴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반박 영상도, 이건 이게 사실이다 하고 올린 적도 있는데, 이제 그만하고 자기 제품만 열심히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쁜데 왔다 갔다 하기도 싫고요. 그죠? 자, 언덕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 차선은 괜찮아요. 예. 언덕도 한번 켜보고, 지금 에어컨도 켰고요. 그죠? 네. 일단은 저희 제품을, 저희도 이제 만 3년이 됐어요. 뭐 연구한 시간까지 하게 되면 뭐한 5년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많은 차량 하면서 고객님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고 중고차에 했다가 효과 보신 이후에 이렇게 신차 구입하면서 이전 장착도 하고, 그때 사장님은 이제 또 우리 영상을 보다 보니까 위속 증강기 탄이란 게 나왔는데, 해보고 싶은데 야, 이걸 어떻게 신차 사면 해야 되나 고민하시다가 결국엔 신차 사셔서 좀 주행도 해보시고 1500km 타보시고 이제 와서 장착하신 거거든요. 사장님이 분명히 아까 미팅 시간에 말씀하신 게, 일부러 항속 주행하려고 약간 내리막에서 엑셀 떼어봤다 그랬더니, 꼭 엔진 브레이크 걸리듯이 속도가 천천히 이렇게 빨리 줄으면서 안 나갔다, 꼭 뒤에서 잡아 당기는 잡아 것 당기는 같아요. 것처럼. 요거 한번 체크하러 가시자고요. 저 언덕 넘어가면 약간 내리막이 있으니까. 기아 변속이 안 그래도 부드럽게 됐던 게 언제 됐는지 모르게 스무스하게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원래 살짝 기아 변속이 느껴지는데 네네.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물론 약간 언덕에서 기아 변속 될땐좀 아니 느껴지는 게 그거는 있겠지만, 평지나 뭐 이런 데서는 전혀 못 느낄 정도로 스무스하게 다 바뀌어버려요. RPM도 약간 떨어져서 기아 변속이 되고. 저희 또그 사장님 뭐 2년 만에 뵀지만, 유속 증강기 탄이라는 거 개발하면서 또 저희 나름대로는 개발비며 뭐며 좀 많이 또 들어갔어요. 하여간 네.
그때 다이브 탔을 때도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또 아는 네. 형님도 소개시켜서 같이 오시고 네. 막 이랬었는데. 연기도 엄청 좋고 그랬어요. 네. 제가 그래도 기억력이 좀 좋죠. 네. 믿고 다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은 처음에 장착할 때는 긴가민가 정말 그렇게 다 좋아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장착하시고 타보시면서 연비면 연비, 매연 나오던 진짜 그때 그 같이 오셨던 형님은 매연 불합격 맞은 거 한 방에 붙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걸 다 우리 영상에 올렸던 사실이 다 있는 거고 하니까 유튜브 영상 보시다가 못 믿겠으면 전화 한번 주시고요. 뭐 장착하시고 효과 모르겠다 그러면 고스트 시리즈만 첨가제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액 환불 50일이나 해드립니다. 뭐 어느 대기업에서도 50일 동안 쓴 제품을 전액 환불해준다고 얘기해주는 데는 없을 거니까 그걸 믿고 한번 전화주셔서 한번 장착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아울러 지금 원래 그 두 가지 제품 이상 장착할 때 30% DC하는 행사를 원래 부산총판이 작년 11월 달에 오픈할 때 11월, 12월, 1월까지 3개월 동안만 해드리려고 했던 행사였어요. 근데 1월 말 그때쯤에 갑자기 또 코로나라는 게 터집니다. 이 나쁜 몹쓸 병 때문에 저희도 힘들고 일반 서민들도 힘들고 다 힘드니까 그 30% DC 행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게는 150만원어치 정상가 달 거를 100만원이면 할 수 있고 좋은 기회니까 이럴 때 오시면 참 좋거든요. 물론 하나 더 알려드려야 될 게 저희 기존 고객님들 저한테 자료가 다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장착했던 기존 고객님들은 이 DC 가격으로 계속 해드릴 겁니다. 저는 한 번 고객된 분 끝까지 보고 싶기 때문에 이건 고수할 거니까 지금 장착하고 계신 분들도 언제든지 업그레이드 하거나 뭐 하게 되면 보상 판매를 하면서 또 신제품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될 것 같고요. 한 60kg 맞춰놓은 다음에 엑셀을 한번 떼어보자고요. 60kg 정도 만들어 봐 들어보세요. 60. 자, 뛰세요. 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눈으로 보세요. 네. 60에 뗐습니다. 지금 65예요. 이 내리막이 심한데도 아닌데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전에 이게 안 됐어요. 그죠? 지금 잠깐 뛰고 내려왔는데 벌써 10kg가 증가했어요. 69kg까지 됐습니다. 자, 이제 1차선 들어가셔서 유턴해야 되니까 네, 여기서 유턴해야 됩니다. 차가 많이 오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 확인됐죠? 근데 이제는 시내 주행 하시면서도 언덕을 지나면 바로 내리막이 거의 나오니까 언덕 올라갈 때까지 뭐 7-80kg든 70kg든 맞춰놓은 다음에 내리막이 시작되는 부분부터는 엑셀을 띄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뭐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시는 거고 이게 팩트입니다. 지금 사장님은 이거 신차 뽑아서 해보셨잖아요. 항속 주행을 해봤더니 오히려 떨어졌었는데 지금 거의 10kg 가까이 내리막이 심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확인하셨고요. 저희 제품이 이런 제품입니다. 이건 아니, 이거는 네네. 진짜 상조해야 돼.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네네. 써봐서 이거는 네네. 이건 진짜 상조해야 된다. 뭐 DPF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차만 망가지고 네네. 이거 달면은 진짜 후회는 안 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착을 해보신 분들의 이제 한결같은 말씀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정말 고마운데 안타깝게도 그 DPF를 만드는 회사도 엄청난 대기업들이고 우리 이런 영세 기업에서 만들어낸 제품을 그 회사 제품을 이길 때까지는 잠정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 저희가 섣불리 까불렀다가는 저희 그냥 하루아침에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자동차 전처리 장치고요. 자동차 후처리 장치만 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전처리 장치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기아차는 기아 자동차에서 DPF 만든 걸 달아야 되고 차종별로 그렇게 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또 뭐 대기업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경제 구조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달아주면 네.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1차선 들어가서 계속 직진하시면 되고요. 꼭 테스트 주행을 하면 또 문의 전화가 옵니다.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이제는 차 운전도 되게 편해지고 할 거니까 지금 복합 연비 뭐 한 7.5 찍던 거 말씀해 주셨고 연비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부분도 있으니까 그냥 사장님이 타시는 대로 타되 이제 바뀌는 게 있겠죠. 약간 이렇게 내리막을 접근한다거나 속도를 탄력받고 가다가 엑셀을 이제 미리 띄고 이제 탄력주행을 많이 이용하시면 연비가 자연적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좋아지는 거 단계별로 좋아지는 거 다 느끼시고 전화 한 통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어차피 뭐 해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지금 사장님 다 느끼셨으니까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괜찮죠 사장님? 네네. 네. 하여튼 타오시고 전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